일요일엔 어디가요? 인기가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인가 MC 지훈. 성찬입니다. 네, 성찬씨. 네. 오늘이 저희 인생 두 번째 생방송 진행인데 이걸 어떡하죠? 훈이, 진이, 찬이 중에 진이가 없다니요. 비록 니니니 중에 니니만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잘할 수 있겠죠? 걱정 마. 제가 있잖아요. 같이 파이팅해요. 우리 자신을 믿고 아자 아자. 아, 그리고 오늘 인가도 꼭 믿어주셔야 합니다. 블랙핑크 로제 씨의 첫 솔로 데뷔 무대가 오늘 인기가에서 최초로 공개되거든요. 오, 뻥! 오. 터지는 초강력 에너지에 주의하세요. 웨이브이 여기 아이콘에다가 많은 분들이 보고 싶어한 브레이브걸스까지 믿고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인기가요 시작하면서 실시간 앱투표도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이번 주 1위 후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인기가요 사전투표는 아래 보이는 모바일 앱에서 계속 진행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About You와 트라이비를 불러볼까요? 뮤직 스타트! 어서오세요. 예. Yeah.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우비. 안녕하세요, 우비입니다. 와, 컴백을 기다리셨어요. 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비님 많이 기다리셨죠? 우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의 이번에 미니 3집 앨범 타이틀 곡 키팩은요, 네, 자유롭게 즐기면서 멋진 미래를 꿈꾸는 메시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 굉장히 청소년 많으니까 네, 챌린지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컴백 무대에 대한 기대를 더 업시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우리 이번에 타이틀곡 킥백의 가사 진짜 재미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화이트데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사탕까지 입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무대의 엔딩 요정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와, 저도 하나 보태도 될까요? 바로 태영의 카리스마 터지는 표정 연기 바로 보여주실 수 있죠? 네, 그럼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멋진 걸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웨이비 컴백 스테이지 커밍 순. 기대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웨이브이만큼이나 에너지가 넘치는 고스트나인의 컴백 무대 전에 그레이시부터 뮤직 스타트! 승철씨, 지금 방송 중인데 주머니에 손 그거 아주 나쁜 습관인데? 그런 거 아니다. MCND 소개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아, 맞나? 맞다, 맞다. 그러는 지윤씨도 방송 중에 주먹 쥐는 거 이거 완전 배드 헤빗 아닌가요? 아, 이거요? 이거 주먹 쥔 거 아니에요. 오늘 컴백하는 BDC랑 달까지 드라이브 가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인정. 그런데 저희 말고 진짜 매트 헤비츠로 가득한 분들이 있다고요? 네, 위험한 소년들 크래비티부터 뮤직 스타트! 솔로로 돌아온 로제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제입니다. 와, 제일 먼저 솔로 데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무대라 많이 설레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빨리 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솔로 싱글인 만큼 정말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곡들 있죠? 곤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곤은 떠나간 연인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마음을 기타 위주의 미니멀한 편곡으로 담담하게 풀어낸 곡이고요. 온더그라운드는 인생의 답이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답은 이미 저희 내면에 있다는 깊은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와, 심지어 두 곡을 모두 인기가에서 전 세계 최초 공개하신다고요? 네, 최초로 공개되는 만큼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또 어떤 솔로로서는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한번 스포 조금만 해주세요. 네, 제목이 온더그라운드인 만큼 바닥에서 바닥을 환영한 퍼포먼스도 있고요. 귀를 쓸어 넘기는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보여줘! 보여줘! 둘, 셋! 딴딴딴따란! 와! 또 하나의 역사를 쓸 로제 씨를 기다리고 계실 글로벌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항상 응원해주고 기다려주고 많은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무대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해, 블링크. 자, 그럼 역주행의 신화를 쓴 1위 후보 브레이브걸스와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베리베리 먼저 만나러 가요. 뮤직 스타트! 이어서 3월 둘째 주 인기가요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알아볼까요?
해피 버스데이 투훈. 지훈이 형 생일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근데 케이크는 없나요? 저 초불고 싶은데. 여기서 불놀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대신 화이트데이인 오늘이 생일이니까 제가 딱 어울리는 선물을 준비했어요. 짜잔. 와. 이거라면 불러야죠. 뜨뜨뜨뜨뜨 키싱 유 베이비. Beautiful, wonderful, 예술 그 자체인 지훈씨. 제가 다음 선물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이미 달콤한 캔디는 받았으니까 매콤한 거나, 아니다, 파워업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무대들을 소환할게요. 1위후보 에이티즈, 그리고 웨이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프까지 뮤직 스타트! 곧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됩니다. 서둘러 주시고요.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독보적인 음색과 퍼포먼스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분이죠? 네, 블랙핑크 로제 씨의 솔로 데뷔 무대가 이제 진짜 최초 공개되거든요. 지금부터 절대 어디로 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독보적 감성 아이콘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글로벌 아이콘 두 팀에게 함께 가요. 뮤직 스타트! 생방송 SBS 인기가요. 3월 둘째 주 실시간 앱투표가 마감되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모든 점수를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과연 이번 주 1위는 누가 될까요? 브레이브 걸스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상 받으실까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해체 위기에 놓였었어서 다시는 무대에 서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끝까지 믿고,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저희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용감한 형제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포함한 저희 회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들, 예비역분들, 민방위분들까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멤버들 너무 지금까지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요. 멤버들, 부모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앵콜 무대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어디 가요? 다같이 인기가요. 모두 안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날을 잊지 못해 baby. 날 보며 완유부터 너의 미소에 흘러 I'm falling up. 와, 무슨 영상일까? 와, 진짜 보고 싶다. 뭘까요? 다음 영상은 뭘까요, 여러분? 와, 재밌겠다. 재밌겠다. 와, 너무 재밌겠다. 와, 너무 재밌겠어. 너무 재밌다.